제1화 해븐 온라인 프롤로그 2121년 대한민국 해븐 온라인 전성시대 지금의 사람들은 상류층 노블의 삶을 위해 온라인 게임 해븐 온라인의 인생을 건다. 해븐 온라인은 제도전을 용납하지 않는다. 인생과 똑같다. 게임에 접속한 뒤 사망하면 현실에서도 죽는다. 게임의 죽음은 인생의 죽음과 같다. 해븐 온라인은 인생을 건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도박이다. 해븐 온라인에 참여하기 위해 필요한 건 참가자의 장기 또는 1억 원. 빈민층 라블은 열심히 돈을 모은다. 오직 해븐 온라인에 참가하기 위해 자신의 장기 건강 상태를 살핀다. 오직 이 게임에 참가하기 위해 노블의 삶을 위해 정규직이 없는 사회, 최저임금이 보장되지 않는 사회, 그럼에도 물가가 끊임없이 오르는 사회, 라블은 인생을 건 모험을 감행할 수밖에 없다. 노블을 향한 욕망 때문이 아니다. 다만 사람답게 살고 싶기 때문이다. 열심히 일할수록 라블은 가난해진다. 노블은 라블이 만든 사회적 부, 웰스를 독점한다. 부유한 그들에게 천박한 소망이 하나 있다면 그건 지루할 정도로 오랜 생명, 오랜 세월, 그들 앞에 놓인 돈을 더 오래 쓰고 싶은 욕망뿐. 오래 살기 위해 노블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사람의 장기로 향한다. 얼굴도 모르는 라블의 장기로 자신의 낡은 장기를 갈아 더 오랜 세월 노블로 살아가는 것, 노블의 영원한 소망. 나의 생명을 위해 빈민층의 생명을 빼앗는 일쯤은 아무 문제도 아닌 세상, 더 이상 인간에 대한 예의란 존재하지 않는다. 생명윤리? 그런 건 이미 멸종된 지 오래. 이러한 세상에서 빈민층에게 삶의 유일한 기회가 되어준 온라인 게임, 해븐 온라인. 빈민층 중 소수만이 게임을 클리어하고 노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라블 한 명, 한 명 모두 참가비로 1억 원을 낸다. 단, 해븐 온라인은 1억 원을 만들어 오지 못한 참가자에게도 자비를 베푼다. 해븐 온라인은 참가자의 신체로부터 1억 원의 가치를 읽어내는 인간의 얼굴을 한 게임이다. 게임에서 살아남은 단 한 사람에게 참가비 전액을 몰아준다. 해븐 온라인을 클리어한 1인에게 참가비 전액을 몰아주는 비정상적 사회 구조. 단 한 명의 노블을 만들기 위해 셀 수 없이 많고 많은 라블이 죽음을 선택하는 기형적 사회 구조. 하지만 꿈과 희망을 잃은 대한민국에서 라블로 태어난 청년에게 다른 선택이란 없다. 노블에게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 해븐 온라인의 감명 시간. 노블에게 라블의 처절한 도전은 가장 재미있는 오락 프로그램이다. 노블은 마음에 드는 라블에게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누가 최종 우승자가 될지를 두고 돈을 베팅하기도 한다. 노블에게 해븐 온라인은 말 그대로 열광이다. 해외 언론은 현실 세계와 똑같은 시공간 설정으로 운영되는 해븐 온라인을 향한 대한민국 사회의 열광을 호기심 어린 눈빛으로 바라본다. 이 비정상적, 괴물적 열광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해외 언론은 언제나 새로운 해석을 내놓을 뿐, 언제나 오답을 내놓을 뿐. 생각을 포기하지 않은 청년들이 여전히 큰 목소리를 내는 세상. 최저임금 보장하라. 사람 사는 세상 보장하라. 평등 세상 쟁취 투쟁. 하지만 자유와 평등을 이야기할 수 없는 사회. 정부는 자기 삶의 주인이 되려는 자를 탄압하고 언론은 노예의 길을 선택한 자를 시대의 성인 세인트로 추앙한다. 생각을 포기하고 자유로부터 도피한 사람만이 위인전의 이름을 올리는 세상. 다른 생각에 여지란 없는 사회. 해븐 온라인만이 사회 엘리트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다. 방송 편성표를 가득 채운 해븐 온라인. 텔레비전을 켜면 여기저기 해븐 온라인 중계뿐이다.
살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게임에서 처절히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는 것만큼 재미난 것도 없는 잔혹한 세상이 텔레비전 화면을 밝힌다. 노블의 한 아이가 해본 온라인 중계를 보며 세상을 배우고 있는 대한민국의 오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념 이념마저 사라진 대한민국. 중세시대처럼 계급이 나뉜 사람들. 수직적 계급 이동이 원천적으로 봉쇄된 사회. 어느 정도 돈을 모아둔 사람들에게 조국의 땅을 지킬 명분 따위는 이미 존재하지 않았다. 국가를 버리고 해외로 떠나가기 바빴던 그들의 지난 역사, 조국을 지킨 또는 벗어날 수 없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두 가지 이름, 노블과 라블. 하지만 노블은 많은 이들에게 이름을 허락하지 않았다. 미래를 꿈꾸지 않는 청년들, 결혼하지 않는 청년들, 부족해지는 인구수. 인구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조선족을 데려오자는 한 정치인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한 이후 인구만큼 늘어난 범죄, 인간의 존엄성이 상실한 사회에서 만연해진 살인사건, 계속 줄어드는 인구수, 흔들리는 대한민국. 정부는 20세 이상의 남녀에게서 정자와 난자를 추출하는 작업을 시작한다. 자신의 정자와 난자를 의무적으로 국가에 기증해야 하는 젊은이들. 정부는 그들의 정자와 난자를 인공배양하여 사람을 생산한다. 신의 영역에 도달한 정부. 인공배양으로 태어난 생산된 사람을 부르는 이름, 페이커. 빈민층으로 자동 편입되는 페이커에게 세상은 아름다울 수 없다. 빈민층의 가장 아래 바닥에서 생존을 강요받는 존재, 페이커는 사회적 무시의 중심에 있고 가혹한 노동 조건에 언제나 노출된다. 다만 그나마 다행인 건 페이커에게도 해븐 온라인 참가가 허락된다는 사실. 이 얼마나 자비로운 대한민국인가. 페이커 등장 40년, 해븐 온라인 출시 20년, 지금 청년들의 도전이 시작된다.